중소벤처기업부가 2,292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오늘 2023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 지원 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간접 수출 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 방향을 개편했습니다.